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백일 법문 113회차 설교입니다. 오늘은 중도 실상에 대해서 중도 실상과 삼재에 대해서 배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도의 정관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 성철 스님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중도의 정관. 중도의 사실을 바르게 관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절에서 봉행하면 뭘 하면 공덕을 쌓는다? 뭘 하면 공덕을 이룬다? 불사를 해라? 뭘 하면 업장소멸을 한다? 이것이 중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불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이다. 보살은 바로 이러한 중도의 이치를 아는 자가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뭐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무불이에요. 유무불이. 둘이 아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절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 절에 처음에 가면 일주문이 있단 말이죠. 좀더 지나가면 사천왕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 2층 누각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불의문 또는 해탈문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불의의 사상을 깨달으면 해탈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사상은 결국 불의의 사상이에요. 불의가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중도 사상이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다에 빠져선 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은 건 하루아침이 아니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했어요. 중도 정관에 대해서 그랬죠. 공안이 있지, 연기에 있지. 우리가 뭐 흔히들 중도 실상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법화 사상이고 또 연기의 사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뭐 화엄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가르침을 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법화경 신의 품에 보면은 이야기가 비유해서 나오죠. 신의 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집에서.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눈에도 알수 있듯이 거지가 동냥을 놨는데, 아, 저건 내 자식이다 하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나요? 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동냥을 놨는데 이건 자기 자식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자기가 나가서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 머슴한테 시키죠. 저 아이를 데려다가 저렇게 밥을 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잔일이라도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해서 그 거지를 함께 살게 하죠. 그래서 거지가 거름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집도 치우고 이러면서 습을 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죠. 하나하나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능숙해지고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관리자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만인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해요. 얘가 본래 내 자식이었다. 근데 어려서 집에서 잃어버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모든 집안의 관리를 이 애기한테 맡기되 이 아이에게 내 자식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부처님이 자기의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알려주니까 놀래서 도망을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집에 데려다가 머슴으로라도 살게끔 만들어준 게 아함경을 강의했던 시대다라고 했어요. 화엄경을 강의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중생들에게 꼬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집에 머슴일을 시키듯이 못 알아듣는 중생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아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능숙해지니까 관리를 맡기게 되죠. 이게 방등사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방등사상이 아함사상은 소승이었다. 방등사상이 되면서부터 대승으로 승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등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마경이나 방등경 또 승만경 이런 것이 방등사상에 해당되는 대승경전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던 있다 없다 공덕이 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있고 없음도 없고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다는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바로 원각경이나 승만경, 방등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일처리를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가 통해요.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안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게 바로 반야사상이에요. 그럼 반야사상이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없다에 빠지지 않고 있다에 빠지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비록 풍경소리는 지금 없지만 인연이 닿아서 바람이 불면 형성이 됐다가 또 인연이 안 되면 없어졌다 이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에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하는 사상이. 그러다 나중에는 뭐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열반에 해당이 된다. 있는 것도 있는 것에 빠지지만 않으면 열반이 되고 없는 것도 없는 것에 빠지지 않으면 열반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오시교 또는 법화 열반을 따로 떼어놓으면 육시교가 해당이 된 것이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르친 건데 바로 중도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승경전으로 넘어가면서 있죠. 그래서 중도를 모르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보살님 보살님 하는데 그분이 중도에 대해서 모르고 아이고 이 경전 많이 읽으면 아들 시험에 좋대 공덕을 많이 쌓는데 라고 하면 중도사상이 입각한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럼 보살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살이다라고 하면 이미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라한이 되든가. 소승에서는 아라한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 성문과 연각이 소승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 사과에서 가장 깨달음을 많이 얻은 자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이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소승이 일어나 공안 이치를 터득하면 이게 대승으로서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있고 없음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로지 원교의 교와 관만이 실상 법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법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서 실상 가상으로 나누지만 실상 알고 보면 실상과 가상이 따로 없다. 실상이다 가상이다 나타낸 것은 바로 중도의 도를 모르는 중생에게 방편으로서 있다 없다 공덕이 된다 보시해라 업장소멸이 된다 극락간다라고 하는 건 방편으로서 하는 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대승경전이다라고는 해도 소승적인 차원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드러내서 가르침을 편 게 바로 정토삼부경하고요. 지장보살 보는 지장경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장경이든 정토삼부경이든 대승경전에 해당이 되는데 중도의 도를 모르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 정토삼부경 지장경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장경이라는 것은 결국 업장 소멸을 해서 업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업장 소멸을 위해서 땅과 같은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장경의 근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바른 일을 해야 극락을 간다. 그
그래서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서 하근기는 최악의 경우 10년 연보라면 극락에 갈수 있다 해서 극락을 드러내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승 경전이긴 해도 소승,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중도를 모르는 그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죠. 금강경만 해도 사실은 대승 시교에 해당이 돼요. 대승 시교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시작에 해당이 되는 경전이에요. 그러나 금강경이니 뭐 금강경 오가해니 보면 완전히 대승 시교다라고 하지만 대승이 능통한 중도의 깨달음에 대한 법문을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갖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법의 근원, 있다 없다에 빠져서 중도의 이치를 모르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실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지만, 사실 보면 일체가 가상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하다. 가상이 실상이고 실상이 가상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가관, 공관, 중도관이 한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러면 중도 실상은 과연 뭐냐? 제법의 실상은 십법계와, 십법계는 육도윤회에다가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열 가지다라고 했어요. 천 가지 성상에 보편적으로 두루하여 삼재가 일시에 원만하게 통해 있으니, 자, 세 가지가 원만하게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관, 또 공관, 중도관이다라고 했어요. 가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로 보는 관점이에요. 공관이다는 것은 비어 있다로 보는 관점이죠.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실체로 다 있기는 이때 비어 있는 것이다. 가가 공이 될수 있고 공이 가가 될 수도 있고 공이 중도가 될수 있고 가가 될수 있고 가가 공이 될수 있고 중도가 될수 있다. 이게 삼재 원흉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일념 삼천이요, 일심 삼관이요, 삼재 원흉이다. 바로 가관, 공관, 중도관이 결국 한마음의 작용이다.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삼재가 일시 원만하게 통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치우치거나 막힌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삼재 원흉의 중도관으로 볼 때는 사실은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하고 중도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중도관이다라고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론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럼 다른 분이 계시겠죠. 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이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있다고 보지만 머지않아 공해지는 입장에다 놓고 보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이런 상태, 이걸 중도관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해요.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한몇년 가면 성공한대더라, 몇년 지나면 된대더라, 꾸준히 하면 된대더라라고 해서 될줄 알고 하지만 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그러지요.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될 때와 안될 때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라.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고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무너지면은 정말 그때는 황당해지고요. 일처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안 된다 하다가 되면 그 또한 기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대책이 안돼 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놔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될 때와 안될 때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살이에서 바로 해당이 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 해당이 되는 중도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있을 때와 없을 때, 될 때와 안될 때, 이루어질 때와 안 이루어질 때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고 움직일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출근하는 신랑한테 오늘 저녁 때 누가 와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세상 없어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럼 틀림없지 하고 세상 없어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사에 긴급 용무가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출장을 가게 생겼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면 화나죠.
사람 일체를 왜 그렇게 해?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어쩌든가 다투지 않아요? 아무리 굴뚝같이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바로 뭐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감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 출근하다 사고 날수 있고 퇴근하다 사고 날수 있고 못올 수도 있고 영영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양변을 같이 생각해요. 양변. 이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신랑이 일찍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일찍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까지 준비를 해놓으면 크게 당혹하지 않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중도의 도예요. 자, 삼재가 원흉하게 통한다는 것은요. 공이라면 가고, 가라고 하면 중이고, 중이라면 공가가 다 들어가고, 또 가라고 하면 공중이 다 들어가서, 가라고 해도 공중이 들어가고, 중도라고 해도 가와 공이 들어가고, 공이라고 해도 가와 중도가 들어가고, 삼재 원흉이 되는데,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뭐라라고 해요? 신불급중생 시산부차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금강경이 우리가 핵심으로 딱 얘기를 하면, 응무술이생기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오조 홍인이 바로 육조 해능한테 법통을 전수할 때 설했던 법문 아니에요. 응무술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게 금강경의 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금강경 오가해를 집필하고 있지만, 지장경도 집필하고 있고요. 바로 그와 같이 화엄의 이치는 바로 뭐예요? 신불급중생 시산부차별이에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관이나 공관이나 중도관 이세 가지는 다 뭐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삼재 원흉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한 가지만 집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중도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고 삼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삼재라라고 하면 뭐 유교사상에서 얘기하는 천인지재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관, 공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관, 공관. 삼체라고 그러죠. 삼재가 원만하게 통하면 이에 따라서 원만한 중도가 이제 쌍조해서 나아가 유물을 쌍조하고 또 선악을 쌍조하고 시비를 쌍조하고 바로 마귀와 부처를 쌍조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쌍차는 양쪽을 다 막는 거고요. 쌍조는 양쪽을 다 비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부처와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 있다. 우리는 흔히들 뭐 어떻게 부처와 마구니가 한 군데 있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결국 다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내 가지고 내가 집착이나 분별에 빠져서 고통받으면 마구니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마구니도 부처도 다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쌍조다는 이야기예요. 자, 관음현이 대정장에 보면 34에 보면 원교 중도가 즉시 실상이니라라고 했어요. 바로 원교의 중도가 실상이다. 제법 실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반경에서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해요. 있다라고 표현한 그 제법 실상은요. 있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중도실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실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법 실상이다.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각자 다 성품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린 제법 실상이라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상이다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있는 것만 가지고 실상이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실상 가운데는 있는 것이기도 하고 공인 것이기도 하고 중도인 것이기도 해요. 가도 있고 공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제법 실상이 중도 실상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중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사리불존자 삼촌 되는 사람이 바라문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바라문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뭐 부처님 제자가 되지만. 자기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당신은 뭘 주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과연 내 조카가 그렇게 똑똑한 바라문이 왜 부처의 제자가 되었는가? 뭐 가서 만나보자 라고 해서 한 소리가 나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당신은 뭘 주장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바람에 사리부르 삼촌이 결국은 귀의를 하게 되죠. 무소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 자체도 소유예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무소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무소유든 소유든 다 비워버리는 게 우리는 쌍조다, 중도다는 이야기예요. 거듭 원교를 들먹이는 까닭은 중도를 모르고 자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원흉한 원교를 표방해서 중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전에 연기와 중도를 잘 몰랐을 때는 실상계통과 연기계통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실상계통은 법화에 해당이 되고 연기계통은 화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실상과 연기를 대립적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러나 중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실상이 곧 연기이고 연기가 곧 실상이라 그래서 지금에는 실상과 연기를 대립적인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라고 성철 스님이 했는데 바로 원효 스님이 얘기했던 뭐 보조국사 진훈 스님이 얘기했던 선교가 둘이 아니고 정해와 선정, 정해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통불교 관념. 이것이 바로 통불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교가 둘이 아니어요. 하나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부처님법이 불이법문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둘이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빠지기 때문에. 그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얻은 다음엔 뭐예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고까지도 버려야 되죠. 가관, 공관, 중도관이 삼재 원흉 하나 한 마음 속에 있지만 결국 마음이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분별심으로 만들어오는 하나의 용어에 지나지 않아요. 허공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본성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들 뭐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우리 본성이 나는 참나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돌멩이나 나무토막과 똑같은 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참나가 됐든 본성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버릴 수 있을 때에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는 소승이나 삼승의 교리가 아니고 일승 원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양변을 낸 중도 사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대 발달된 사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처음에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할 때 이미 말씀하신 사상이다. 중도 사상이 바로 사성대 팔정도 사상이 중도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초전 법륜이 벌써 중도 법문이에요. 중도 법문. 고통이 왜 와요? 집착 때문에 와요. 집착이 왜 와요? 있다라는 데 빠져서 와요.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명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식, 명색, 육처. 그 다음에 여섯 가지로 취하잖아요. 애, 취, 유, 생, 노병사. 그래서 노병사 고통 아니에요. 근데 무명을 없애버려요. 무명. 무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이공한 지혜를 터득하니까 무명이 없어지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유무가 하나일 때 소승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12연기법을 배우면 처음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배워요. 그러나 대승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다 보면 있고 없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명이 없어져 버려요. 지혜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 팔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르게 봐라는 얘기예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걸 뭘 바르게 봐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싸우는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은 옳고 네 관점은 틀리다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옳고 그런 관점이 없다라는 사고를 바르게 본다라고 해요. 정견. 고집멸도도 없다. 안이비설신이 색성량비촉법 또 안식이식 비식설식 신식의식 육근육경 육처 18개가 다 없다 공허하다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조홍인의 제자였던 신수대사 제자 해명이
해능을 쫓아가잖아요. 의발을 전수받고 해능이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섞어라 해가지고서는 의발을 이리 내놔라라고 하니까 육조 해능이 해명한테 뭐라라고 해요.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 이전에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해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꿇잖아요. 있지도 없지도 않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본래 면목,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쓰지 않아요. 본래 공에서 써요. 그런데 뭐가 있다, 뭐가 없냐에 빠지냐.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생각 이전에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해명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놓고 해능이한테 이제는 제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해능이 직진심 견성성불이니라라고 하잖아요.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니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제 원교 사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원교의 중심 사상을 유공, 역공, 여교, 비유, 비문의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교의 사문이다. 네 가지 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있다, 공하다 이렇게 봐요. 있기도 하고 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공, 여규다 라고. 역시 공도 있고 역시 유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비유비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이야기. 이게 네 가지 문이에요. 유무가 없다. 공도 유도 없다. 공도 있고 유도 있다. 유다 공이다. 이 네 가지 문을 원교 사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우리 법화 사상이 여규 역무 비유 비무거든요. 자, 주요 내용은 번뇌가 버리고 무명이 법성이라는 원흉한 도리를 말합니다. 흔히들 뭐 여러분들 부처가 중생이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번뇌가 보리다. 어떻게 번뇌가 보리요? 보리가 어떻게 번뇌요? 또 무명이 법성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는 이야기죠. 알고 보면 뭐예요?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중생이라는 마음이 있고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있는 마음에 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불행을 느끼기도 하죠.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쁘다라는 걸 느껴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쁘다는 마음이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 부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번뇌 속에 보리가 있고 보리 속에 번뇌가 있다. 무명 속에 법성이고 법성 속에 무명이 있다. 그래서 화엄경 의상조사 법성계 첫째 규절이 법성 원흉 부의상이다. 법성에는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고 유무가 하나고 있고 없음이 하나고 공덕과 업장이 하나고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그 이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 맨 끝 규절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왕이에요. 옛부터 그래 왔었어. 명의불 그 이름이 부처야. 법성원흉무이상이라는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나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공안을 통하리 하는 게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화엄경 10조 5만 5천만 8글자 이치가 법성원흉무이상 불이법문의 요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글자 속에. 그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구례부동명이 부처가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원흉한 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별해서 설하긴 하지만 그 네 가지가 각각 격리되지 않고 있다, 공하다, 공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공도 또 유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가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초기 경전 에서 공부할 때 불법승 삼보가 부처님은 불이요, 진리는 법이요, 또 승보는 스님들이요, 승가단체에서 불법승 따로 배우지 않아요?
삼신불 삼세불 해도 결국은 삼신불 하면 법신 보신 화신 비로자나 노사나 천백화신 서가모니불 따로 배우지 않아요? 삼세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따로 배우지 않아요? 연등불 서가모니불 미래불 미륵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 작용이에요?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으로 가면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 속에 다 있고,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 속에 있고, 과거 현재 미래불이 어디 있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 속에 있어요. 한마음의 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 이치예요. 공하다 유하다 역공 역유다 또 비유 비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네 가지 문이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한 집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문이에요. 한 집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 문. 언젠가 큰 선지식이 그런 얘기 하대요. 원숭이가 한 마리 여섯 개 창문이 있는 데서 우는데 어떤 창문을 닫아야 원숭이 소리가 안 나겠냐. 사람들은 딱 어떤 창문을 닫아야 할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창문을 닫아야 돼요. 원숭이를 없애야 돼요. 원숭이를 없애야 돼요. 그 여섯 창문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눈, 귀, 코, 몸, 뜻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그런데 결국 눈, 귀, 코, 몸, 뜻을 탓하고 색성량 미촉법을 탓할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안에 있는 원숭이를 다스리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는 이야기. 마저 도일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응? 수행을 했잖아요. 회양선사가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벽돌로 가지고 응? 숫돌에다 갈잖아요. 스님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아,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럼 너는 앉아서 나무아미타불만 찾으면 부처가 되느냐? 하는데 깨달음은 없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말을 끌려면, 수레를 끌려면 말을 쳐야 채찍을 가야 되겠냐? 수레에다 채찍을 가야 되겠냐? 깨달음을 얻으려면 가부좌를 트는 거를 해야 돼요? 마음 다스리는 걸 하면 돼? 마음 다스리는 건 안 하고 맨날 가부좌만 틀게 하잖아요. 육조해능 스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부좌 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하러 하느냐고. 행주자와 목동력 마음만 다스리면 되지. 왜 힘들게 가부좌 틀고 하냐. 그럼 우리나라는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해능 스님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어디에서 그거 잡아온 거예요? 어디에서 이민시켜온 거예요? 가부좌 틀는 거 우리나라?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다 갔어요.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네. 서로 원만하게 유명함으로 여기에 유와 공등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묘가 은연히 드러납니다. 이걸 중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하지간 대정장에 보면 원교사문은 묘리돈설하여 원육무야 이어역별하니 은화사문 고라고 했어요. 원교의 내문은 묘한 이치를 단박에 설해서 원육무야하고 차례대로 지내는 것과는 다르니 어떤 것이 네 가지 문인가? 그럼 이 네 가지 문이 어떤 것이 네 가지 문인가? 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성철스님 101번문 자 113회차 수행보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